Can you drop this? 너 그걸 좀 떨어뜨릴 수 있겠냐고?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뭘 떨어뜨리라는 거지? 오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, 먼저 동사 drop을 이해해야 해요. 그리고 drop, 우리가 잘 알고 있죠?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. I dropped my phone yesterday. 나 어제 핸드폰 떨어뜨렸어. 하지만 동사 drop의 뜻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이 동사 drop은요, 하던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표현 Can you drop this?는 무슨 뜻일까요? 있는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요, 너는 그것을 그만둘 수 있니? 라는 뜻이 되는데, 보통 이 말은 대화를 나눌 때 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. 마치 내 바가지 긁듯이 그럴 때 사용됩니다. 그럴 때 상대방에게 Can you drop this? 하면은 야 너 이제 그 말 좀 그만해 줄래?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. 예문 보도록 할게요. 나 핸드폰 이거 산 지 한 2년 됐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. 요새 핸드폰도 잘 안 돌리고 난 느리고 가끔씩 꺼지고 이런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면 막 꺼진다. 휴대폰 안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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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지. I feel like you've been talking non-stop for an hour. 너 한 시간째 멈추지도 않고 말하고 있거든. I'm tired now. Can you drop this? 야 나 피곤해. 이제 그 얘기 그만 좀 할래?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, Can you drop this?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, 아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함께 공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자, 아주 유용한 만큼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,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See you soon!